안녕하세요. 엘르골프 유튜브의 이미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번 이미정이 간다 시즌1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또 저의 꿀팁도 얻어가시면서 이번에 시즌2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미정이 간다 시즌2로 카카오 프렌즈 한남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진 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디? 이루키 갔다가? 네, 이루키 갔다가. 근데 아이언은 안 그런다? 비슷해. 몇 번이야? 아, 그럼 뒷땅은 안 맞아. 네? 안녕하세요. 레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미정이 간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제가 깜짝 레슨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소름 돋아. 한참 연습하고 계셨네. 네, 우선 이렇게 깜짝 방문했는데도 촬영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세 분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네. 오늘 제가 포인트 팁으로 레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궁금한 부분이나 평소에 안 되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와서 네. 여성분들의 네. 숙제죠. 네. 네. 영원한 숙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게 고민입니다. 저는 좀 겨울 동안 겨울잠 자느라고 골프를 한 5개월 동안 안 쳤더니 리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 한 2, 3개월 정도 안 네, 그래서 급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리듬이 너무 안 맞으니까 약간 지금 멘붕 상태? 네. 리듬이 고민이신가요? 네. 네. 저는 일정하게 친다고 하는데 공의 방향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왼쪽으로 너무 많이 말리거나 이렇게 됐어요. 전형적인 여성분들의 고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분부터 레슨 해드리면서 여성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백스윙은 굉장히 궤도가 좋으신데 네. 어드레스 했을 때 좀 어깨가 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좀 이렇게 내리고 치시면은 아마 치키닝 잡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미스 샷이 나올 때 좀 공이 얇게 맞아주시는 네. 편이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 어드레스 한번 쳐보시면 돼요. 골프가 계속 숙이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이 겨드랑이를 아래로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실 때 팔을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이 앞사람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모아서 잡으시는 게 어깨를 살짝 그렇죠. 하고 허리는 살짝 말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허리를 이렇게 쭉 펴야지 네.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힘을 받으려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허리를 살짝 마시고 그렇죠. 왼쪽으로 갈 때는 대부분 분들이 어깨가 말리고 허리는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니까 네. 백스윙 했다가 내려올 때 힘을 상체 힘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좀 힘을 잠궈준다는 느낌으로 배를 잡고 스윙을 하시면 좀 더 그렇죠. 진짜 좋아졌는데? 이렇게 짧게? 그래서 얇게 맞을 때도 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상체가 좀 강하시다 보니까 좀 이 힘을 하체 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왜 골프 치면 옆구리살 빠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힘을 잘 줬을 때는 옆구리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하면은 힘을 못 받고 치는 거예요. 허리를 조금 더 말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한 번씩 낮아지면서 바깥쪽으로 빠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좀 코끝으로 공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스샷 나실 때 보니까 네.
공이랑 점점 가까워지세요. 그러니까 잘 맞추려고 더 잘 보려고 숙이잖아요. 네. 그럴수록 좀 더 공이랑 멀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채를 들었다가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살짝만 가까이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신경 쓸 포인트는 네. 어드레스 했을 때 골프는 이 밑에 솔이 네. 밑에 지면이랑 최대한 평평한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숙여지게 되면은 이게 호우가 들리게 되면은 헤드가 맞을 때 이렇게 잘 돌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밑면을 평평하게 어드레스 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처음 맞추실 때 밑에 솔을 지면이랑 똑같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으로 보고 어깨는 오케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신경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 생각이 많아졌어. 이런 거는 그립에 힘이 빠져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립. 제가 매번 이렇게 레슨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립에 힘 빼라, 손에 힘 빼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진짜 그립에 힘을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립은 꽉 잡고 오히려 스윙은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힘을 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립에? 네, 그냥 세게 치시, 세게 잡고 세게 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맞을수록 그립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잡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고민 있으세요? 공의 방향이 왼쪽으로 계속... 가는. 네. 아니... 왼쪽으로만 가세요? 아니면은 거의 왼쪽으로.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좀 더 그렇죠. 체중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공이랑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수록 좀 공이랑 거리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체중을 약간 그러니까 하체는 살짝 왼쪽 왼발에 두고 상체는 오른쪽. 왼쪽.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중간에 체크를 하실 때 네. 계속 어드레스만 하면 제가 어떻게 섰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섰는지. 그럴 때 체를 한번 들어서 이 중심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약간 느낌이 달라져 있는 게 느껴지세요. 네. 프로님 스윙. 아, 네. 한번 치시고. 네, 네. 그래서 코스 나가셨을 때 루틴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본인만의 루틴? 네. 그래서 코스 나가서 하실 거는 잡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밑에 일단 솔 잘 맞추시고 어드레스 쓴 다음에 한번 방금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번 드는 걸 루틴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스윙을 그래서 코스 나가시면 이제 네. 나오는 문제점이 공이랑 가까워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상체로 치시니까 이거를 좀 중화시키려면 어드레스 쓰고 나서 한번 이렇게 들었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 스윙을 하시면은 좀 미스질 확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간결감이 좋았어. 아니 난 누른 건데 최대한. 그래서 평소에 몸 푸실 때도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척추 잡고 머리도 내리는 어깨를 눌러주는.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요. 아, 무슨 자신감인지. 아 아니 이걸 상체가 간다고 해서 하체가 뒤로 가죠. 재밌네. 너무 잘 맞네.